안녕하세요. 김호정모 부산 동네 체인점 구나이 원장입니다. 요즘 결혼 시즌이다 보니 많은 혼주분들로 예약이 가득 차 있는데요. 자녀분들의 소중한 결혼식 날,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은 모든 혼주분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특히 머리 길이가 짧은 커트 머리이거나 어중간한 단발 길이일 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혼주분은 은하수 사진작가이면서 저의 오랜 지인입니다. 축복된 자녀의 결혼식, 메이크업과 멋진 헤어를 위해 혼주분의 집으로 제가 직접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 생생한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혼주 올림머리를 위해 기르고 기른 단발 길이의 혼주 모습입니다. 진행 과정은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전혀 단발머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젊은 혼주머리 스타일입니다. 지금부터 결혼식장에서의 혼주분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독보적인 퀄리티의 혼주 올림머리로 예식장을 녹여버렸습니다. 단아한 한복이 잘 어울리는 여자 혼주분과 슈트가 너무 멋진 남자 혼주분, 예식장의 또 다른 주인공들입니다. 많은 혼주 올림머리를 하다 보면 한결같이 공통된 주문을 하시는데요. 나이 들어 보이지 않고 어려 보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해달라고들 많이 하십니다. 요즘 혼주분들 정말 젊어 보이시죠? 과하지 않은 볼륨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혼주 머리 스타일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앞날에 축복을 담은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독보적인 퀄리티의 혼주 올림머리, 어느 쪽에서 보아도 우아하고 아름다운 업스타일의 숨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건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헤어 디자이너의 감성 연출입니다. 5월의 신부보다도 더 아름답고 멋진 두 분, 기쁜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교차되는 시간입니다. 신경 많이 쓰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업스타일을 하다보면 무조건 모발이 길어야 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조건들은 헤어 디자이너의 역량에 따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호정모 동네 체인점은 모발 길이가 짧거나 또는 모발 숱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환우분들, 통가발로 올림머리를 해야 하는 조건이 안 좋으신 혼주분들께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올려져 있고, 실제로 풀 영상으로 앞으로도 많은 정보들로 함께 할 계획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